전략회의 갔다 오느라 바빴어요? 출장 갔다 왔습니까? 바빴습니까? 헤이. 아, 지금 잘 나가다가 진도가 다 밀리고 있어, 지금. 세 번째 거 하는 친구도 많은데, 아직 두 번째 거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12일 있고, 셔플 서연이 세 번째. 오케이. 자, 그럼 이문창부터 보겠습니다.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 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영어로 바로 하면 되죠. The concert. 이렇게 맞나요? It begins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앞으로 하다시 그리고 하다시 중에서 무슨 규칙? 두에요, 더제요. 하다시 하면 두 아니면 더즈죠. 두에요, 더제요. 더즈 해야 되는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그게 시작한다. 그게 시작한다. It begins. 콘서트가 시작한다. 오케이. 그럼 문단문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Does the concert begin? 문장 완성. What time? 그렇죠. Concert begin 하면 되겠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안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What time does it begin? 그거 언제 시작해? What time does it begin? 그 콘서트 언제 시작해?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냥 이거 대신에 사실은 What time은 뭐의 일종이냐, 한 종류냐? 언제 시작해? 이렇게 물어도 시간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대충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뭘 알려달라? 시간을 알려달라는 뜻이야. 그렇습니까? 뭐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시작해, 오후에 시작해 이런 대답 말고, 그렇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으니까 뭐 대신에 뭐 썼어? 그래서 몇 시에? 라는 what time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이 begins 그렇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앞에 이만큼 왜 띄워놨어요? 이거랑 문장에서 어떤 녀석 가장 중요한 요소, does it begin을 묻는 말이니까 대답할 때는 it begins.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의 규칙? 하다시 does의 규칙이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at 7 this evening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녁 7시에. 근데 뭐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차이점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반대로 했다.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 볼까요? S7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7시에. 그러니까, 언제죠, 이거? 언제? 7시에.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죠, 언제? 그렇죠? 그다음에 this evening. 무슨 뜻이니까? 오늘 저녁에 란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 좋을까?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시에 들어있을 때 영어에서는 어떤 거부터 쓰냐면 작은 거부터 써. 우리말하고는 반대야, 그게.
얘들은 편지 보낼 때 주소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보아읍, 문장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소를 쓰죠.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은 거꾸로 해요. 문장로, 구미시, 경북,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주소를 씁니다. 주소를 쓸 때도. 주소를 쓸 때는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계속 쓰는 거야?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쓰는 거죠. 주소 쓸 때. 그것도 얘들은 작은 거부터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그럼 S7 this evening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 거야? 대충 언젠지 얘기한 거야?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 거죠. 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when 대신에 what time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가 아직 덜 되어있죠. 뭐라고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뭐라고요?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이 차이는 이해력도 좋고 문장도 잘 외우는 편이지만 딱한 가지 더 해야 될건 뭐냐면 익숙하게 하기. 문장을 익숙하고 빠르게 말하기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다음. 제가 저의 숙제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Okay,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 비긴이 무슨 뜻이야? 시작하다라는 무슨 씨니까 이런 거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묻는 말 만드는 게첫 단계. I begin 문장 완성. When should I begin?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뭐라고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그렇죠. 대신? 그렇죠. Your homework 대신에 it. 너의 숙제 대신에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 돼.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왜 이만큼 뛰어나는지 압니까? 문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Lunch.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 after lunch. 학교 마치고 나서 after school. 저녁 먹고 나서 dinner. 그렇죠. 아침 먹고 나서 after breakfas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after breakfast. 아침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after dinner. 학교 마치고 나서 after school. 저녁 먹고 나서 after dinner.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얘도
여기에 있는 말만 바꾸면 뭐 끝나고 나서란 말로 응용해서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fter lunch는 무슨 뜻이니까?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 다음에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gin. 제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Should I begin?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됐습니까? Okay. You should begin it.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럼 문장 한번 정리해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It begins. 응? It begins입니까? 그게 시작된다 아닙니까?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러니까 여기 방금 문장에서도 익숙하게 하는 것보다 이해는 더 잘한다는 거. 둘 사이에 균형이 안 맞다는 거. 익숙하게 하는 것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면 영어를 제일 잘할 텐데 이해는 잘하는데 익숙하게 하는데 조금 소리 내서 하고 있습니까? 응? 응?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 다 알아요. 소리 내서 연습하는지 안 하는지.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제가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부터 건드려 보세요. 아이 should tie. 그러면 묻는 말? I tie. I tie. 오케이. 문장 완성. Why should I tie? 그렇지. My shoe laces. Shoe laces. Shoe laces. 제가 신발끈 왜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tie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됐습니까? 자, 보통 친구들은 셔플할 공부할 시간 여기서 수업을 끝내고 셔플 준비할 시간을 하루 더 주는데요. 민철이는 얼굴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셔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박쪽. 오케이. 그녀가 어디 살 것이니 바로 할래요? 차근차근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된다? 응? 어, 그렇지. 그렇죠. 그녀 어디 살 거니? 응.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누가 나는 뭐예요? 누가 다부터 생각하면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산답니까? 그녀가 살 것이다죠. 그녀가 살 것입니다를 그녀가 살 것입니까? 니까 그래서 언제 일이야 이거? Maybe. 미래죠. 그녀가 구미에 산다. 이건 현재 일이고요. 그녀가 서울에 살 것이다는 미래 일이니까 그래서 양념씨 뭐? 위일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그녀가 시골에서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는 시골에 살 겁니다. 시골에서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연습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티가 많이 나고요. 다음 시간에 셔플로 할 거니까 예를 들어 문장 전체적으로 어느 문장이 나올지 모르죠?
묻고 답하는 거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3편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와야 되는 거 알죠?